질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재선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에 이어서 이른바 반성문을 쓴 건데 하루 이틀 전까지만 있었던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이 어찌된 일인지 쏙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조국에 대한 개인적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내의 강경파들의 반말에 밀린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바로 동아일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친문대 비주류, 여권의 분열 혹은 대결에 불붙었다. 힘 모아야 할 때다.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잘못 책임져야 한다.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문대 비문 충돌 붙었습니다. 자, 원내대표 선거뿐만 아니라 뭐 전당대회, 대선 후보 경선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차기 주도권을 친문이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비문이 이번에 가져올 것이냐를 두고 정말로 치열한 갈등의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 그 단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검찰총장 인선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박봉계 장관은 고려할 요소가 많다라고 답했지만 한겨레 신문이 해석하는 반응은 4월 7일 지난 재보선 선거에 생각지도 못한 참패, 청와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고민이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친정부 인사로 알려진 이성윤 중앙지검장 설이 유력한데 쉽게 가능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겨레 해석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서울시장이 던진 K-방역 수정판, 특히 10시 일괄 일몰제, 이거 부당하다. 노래방 등 영업시간 늘리되 자가진단 키트,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나오는 자가진단 키트를 시급히 보급해서 확진 선별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방역은 일사불란해야 한다. 라면서 오 시장의 서울시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